오늘은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특효제로 쓰이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억력 및 인지기능 저하는 청소년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가속화되면서 치매와 퇴행성 질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억력 감퇴란 사회생활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고, 치매 및 인지장애는 노화됨에 따라 발병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초기 증상인 기억력 및 인지기능 저하, 해마조직과 대뇌피질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인지기능 장애뿐 아니라 언어와 행동장애 등이 나타나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넘는 치매를 겪고 있고, 이 중 65세 이상의 환자 비율은 5년마다 2배가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현재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은 대부분 콜린성 신경전달 기능을 강화시키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저해제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승인된 도네페질과 타크린, 갈란타민 등의 약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들이 치료 효과를 보이지는 않으며 증상을 일시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계 장애나 간독성 및 심혈관계 등의 부작용과 병의 진행을 더디게 할 뿐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부작용이 없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식물의 아세틸콜린 저해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뇌인지 기능장애의 대표적인 한약재로는 인삼과 은행엽산사, 참당귀 녹은, 광나무 석창포 익모초 율피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최근 실험에서 기억 손상과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효과가 명확히 밝혀진 익모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익모초는 꿀풀과에 속하는 두해살이 풀로 성질은 약간 서늘하며 맛이 매우 쓴 편입니다. 오래전부터 널리 약용식물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구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성분은 200여 등계 이상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익모초 항산화 효과를 평가하고 기억력 감퇴 모델을 이용해서 미로시험과 수동회피시험, 수중미로시험을 수행하여 치매 및 뇌인지기능의 억제능을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서 보고된 스코폴라민 유발 기억 손상에서 익모초 치매에 대한 효과와 메커니즘을 연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모초를 마우스에 경구 처치하고 행동시험 30분 전에 스코폴라민을 주사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익모초는 자발적 변경 행동력이 증가해서 단기 기억을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익모초의 정류가 수동회피 시험에서 환경에 따른 영향 없이 농도 의존적으로 체류 잠복기가 증가하여 장기 기억을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중 미로 시험에서는 탈출 잠복기가 감소하였고, 프로브 테스트에서 도피대가 있었던 구역에 머무른 시간이 증가해서 공간학습 및 장단기 기억력을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익모초 에이크 억제 효과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익모초 추출물은 스코폴라민으로 유도한 기억력 및 인지기능 감퇴, 마우스 모델에서 한 것만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항산화 및 에이크 억제에 의한 것이라 사료되고, 따라서 익모초는 치매와 알츠하이머 환자를 보호해서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기능성 소재로 응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임상 실험에서는 익모초 추출물이 뇌허혈 혈류량 실험에서 중대뇌동맥과 국소뇌혈류를 유의 있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익모초는 뇌허혈과 뇌혈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통을 예방하거나 그치게 하는데 매우 탁월하며 혈관을 넓히는 성분이 들어있어 편두통 경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뇌졸중과 뇌동맥, 뇌경색 심한 편두통, 전신마비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익모초는 잎과 줄기꽃 뿌리까지 모든 전초를 약재로 이용할 수가 있고, 봄부터 가을까지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용량은 15에서 20g 정도를 달여서 대추와 감초를 넣고 하루 3회씩 한 컵씩 나누어 복용하면 됩니다. 또는 산재를 만들어 물에 타서 한 스푼씩 넣고 먹거나 꿀을 첨가해서 환을 만들어 1회 7알씩 하루 20알 정도를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특히 익모초의 줄기와 꽃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찔리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차로 꾸준히 달여 드셔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익모초는 쓰고 차가운 성질이 강해서 평소 몸이 많이 냉한 사람이나 심하게 마른 사람, 아랫배가 찬 사람은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을 수축하는 작용이 있어 임신 중에는 익모초를 먹지 않는 게 좋고 과다 복용을 해서는 안 되며 용량을 잘 지켜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